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산책길에서 여도는 신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상하게 성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재밌는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로부터 족장 시대를 거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제 히브리 민족이 그죠? 히브리 족장 시대에는 뭐 민족이라고 할 것까지야 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 가문을 이어오는 그죠? 그 히브리인들이 이제 그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잖아. 그 이후에 히브리인들은 이집트 땅에 도착합니다. 그 이후부터 그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죠? 노예로 봉사하고 그 이집트 황제의 파라오의 건축과 그다음 무덤, 피라미드 뭐 모든 노동에 종속되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400년 동안,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서 봉사하고 그 고통이 땅을 치듯이 강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신이었던 그 신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부터 나옵니다. 그 전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모세는 그 40년 동안 그죠?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자로서 목자로서 삶을 영위하다가 어느 날 신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계속 타는데도 꺼지지가 않는 거야. 나무도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불은 타는데 나무가 소거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해서 모세가 이제 양들을 치다가 그 광경을 보기 위하여 갑니다. 거기에서 가는데 모세가 마침내 가까이에 가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소리.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는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그죠? 그 신을 벗고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나 그 유대 전통에서 신발이라 그러는 거는 존재 전체의 걸어왔던 삶의 족적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죠? 그 신을 신고 있다라는 거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그죠? 그래서 네 신발을 벗고 거기 서 있어라.
그럼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이제 왕자로서 40년 동안 그죠?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살다가 왕자로서의 어떤 그 살, 왕궁에서의 그 바로의 파라오의 왕궁에서의 40년의 삶은 결코 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백성과 민족의 지도자로서 결코 자격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또 양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양을 치면서 모든 부귀영화의 삶에서의 껍데기를 벗고 마침내 민중들의 삶, 그죠? 가장 가난한 자의 삶,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그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그 광야에 가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거기에서 40년 동안 삶을 보내다가 이제 마침내 신이 불러서 그 떨기나무를 통하여 신이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줍니다. 너의 백성을 끌어내라고 하는, 그죠? 그 고통당하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의 고통이 어떻게 보면은 신의 야훼 하느님의 어떤 그 귀에까지 들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억압의 시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모세는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죠? 도망쳐 나와서, 왜냐하면 이것도 이야기가 긴데, 자기가 왕자로서 이렇게 삶을 영위하다가 어느 날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자기 민족을 알게 되고 어느 날 노예의 채석장에 돌 캐는데 모세가 갔는데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기가 찬 거야. 그 다음에 또 자기 민족들끼리 잘못하는 걸 또 고발하고, 또 그 민족의 어떤 그러한 그 노예를 부리는 그 바로의 그 뭐죠, 노동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얻어터지고 있는 거야, 민족들이.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서 가보니까 오히려 모세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이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그래서 말리다가 그 뭐야, 바로의 그 노동을 맡은 그 사람을 쳐 죽이잖아. 그래서 자기 죽을까봐 도망을 간 거야. 도망을 간 게 바로 그 애굽 근처의 지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근처의 어떤 이드로라고 하는 자기 장인 지역에 도망으로 간 거죠. 거기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 땅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 오늘날까지 히브리인들은 그 이드로의 어떤 그 후손들과 아주 친족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모세는 도망쳐 나와서 40년간 그 자기의 양치기,
목자로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신과 대화하고 자연과 대화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삶이 어떤지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거기서 왕자로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 때를 다 벗고 이제 가장 억압받는 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때쯤 되었을 때 신은 그를 불러내라는 거죠. 거기서 떨기나무의 그 장소가 어디고 이런 게 의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마침내 이스 히브리 민족이 하나의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되는 국민이 되는 그러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지금 현재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슨 여러 민족이 이미 살고 있었고, 그 땅으로 가서 니네들이 거기서 살아라.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전쟁을 하잖아, 그죠? 전쟁의 신이야, 야훼는. 거기에서 다 쳐부수고 이제 다윗 시대까지 엄청난 강력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어떤 그 민족의 출발점에서 이제는 모세의 하느님은 결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믿었던 그 계보의 히브리 민족, 단순한 민족 공동체 작은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설립되는 그러한 하나의 국민과 민족, 그러니까 족장들의 어떤 그 공동체로부터 민족의 공동체로 나타나는데, 그 과정에서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알려준다. 여러분, 이름. 응? 이름을 알려주는데 그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름을 만약에 철수, 순이, 영자 뭐 이래 알려줬으면 이름이 이름 같지도 않았겠지만 이름이 독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서 사명을 받는데,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 그러니까 모세가 벗었겠죠. 벗고 그 앞에 서 있으니까. 너는 이제 신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떨기나무에서의 들려오는 그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저 니네 종족인 히브리 민족이 지금 바로의 손에 붙잡혀서 노예로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목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글로 내려가서 내 백성, 내가 선택한 그 백성을 끌어내어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분쟁으로서 팔레스타인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으로 가라. 근데 거기에는 여부스, 히위, 뭐 또 여러 민족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고. 그 거리를 들어가서 그것을 쳐부수고 거기에서 니네 국가를 설립하고 나를 섬기면서 잘 살아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럽니다.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무슨 뭐 모세 지도자면 어지간히 용기가 있는 사람 같지만, 아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인간이라는 게
내가 누구 간데 그 바로의 계로 가며, 내가 누구이길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히브리, 공동체에 속한 히브리 사람들을, 내가 끌어올 수가 있습니까?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나는 뭐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다. 나는 뭐, 그들을 끌어오기는커녕 바로 앞에 가서 말도 할 줄도 모른다. 이런 사람을 보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변명을 해대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히브리 민족한테로 갔을 때 그들이 네가 누구냐? 누가 보냈느냐? 그 이름이 뭐냐? 그신 이름이 뭐냐? 이래 물으면 민족이나 바로나 물으면 정체성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여기서 대단한 게 나오는 거죠. 그냥 거기서 만난 그 신이 아니라 그 히브리 족속의 역사성을 보증해 주는 그러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다. 여러분, 뭔 말을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 야훼, 나는, 그 역사성. 그러니까 족장 시대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신이 바로 내가 떨기나무에서 너에게 사명을 주는 신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이죠. 그 신이 너를 보냈다고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다고. 이 고유명사가 아닌 것 같아요. 에크예, 아쉐르 에크예라 그러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이게 되게 웃기는 거, 이게 되게 철학적인, 그래서 예도가 지금 다루는 거, 이 이름이. 여러분 생각해봐. 이걸 영어로는 I am, 독일어로는 Ich bin, 이렇게 번역하거든. Ich bin, das ist, 점 찍고 또 Ich bin이야. 이걸 붙이면은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했어, 여러분. 그 번역이 뭐 어떻든 간에,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 히빈. 나는 있다. 나는 이다. 이 직역하면 이런 뜻, 이뭔 말이야, 이게? 나는 이다. 이거를 나는 존재한다라고 번역을 하면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야 동사가. 왜냐하면 존재에 대한 개념을 히브리 민족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인, 여러분 생각을 해봐. 사막에서 여러분, 사막에서 사는 자, 이 백성들, 그죠? 사막에서. 그리고, 그, 뭐야. 그리스와 같이 아름다운 경치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사막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사는 자들의 신하고, 그게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존재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경관과 바다와 이런 게, 엄청나게 펼쳐져 있는 그런 곳에서 존재가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가 발달하는, 그게 존재론의 어떤 그러한, 그 존재,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이런 존재 상태에 사유가 발달하는 이러한, 그 언어는 명사와 형용사가 발달해요, 여러분. 맞죠?
명사와 형용사. 그래서 영어, 독일어가 명사와 형용사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마 그리스 음력을 하면서, 발달해 온 그런 독일어의 어떤 그 독특한 변천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이상한 영어가 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여러분. 독일어도, 그런 것처럼, 그리스어의 명사와 형용사, 이런 존재를 사유하는 이런 언어는 그리스어에서 발달한다고. 근데 히브리어는, 히브리 민족의 말은 동사가 발달해요, 여러분. 동사. 동사의 어근에서 명사가 나오고, 동사의 어떤 이러한 발전을 통하여, 그래서 동사가 종류가 천지입니다. 수동태일 때는 뭐 니팔이 되고, 또 뭐, 또 다른 뭐 상태에서 변형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고, 이런 히브리어의 문법도 동사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동사가 발달한 민족에게는 존재적인 사유를 하면 안 됩니다. 응? 그러니까 이히비널 나는 존재한다. 이런 데카르트적인 철학적 사유로 갖고 가서는 그 야훼가 가르쳐 준 자기 에크예, 아쉐르 에크예라고 하는 거죠. 그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히브리어의 그 성서 이름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3장 14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에크예, 아쉐르 에크예는 동사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언젠가 회복글에서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신이 뭐 신이 직접 말했는지 뭐 얘도는 뭐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문에는 그래 나와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주는 그 신이고, 이제부터 나는 너를 통하여, 해방된, 노예로부터 해방된 그 민족과 더불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제는 족장신이 민족과 국가의 신으로 등극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야훼는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고유 명사. 그러니까 이히빈, 나는 뭐야? 그 동사가 발달했으니까 움직이는 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다른 존재자들에 의해서도 결코 어떤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는 내 운명을 스스로 창조하며 이 세계의 운명도 내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능동적인 역사성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고대 그리스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건 바로 역사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보다 이 역사에 대한 정통성을 강조하는 그런 민족이 전혀 없었고, 아브라함부터는 실제로 그게 역사의 하느님, 여러분. 역사에서 시간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신, 공간의 제한을 넘어서는 지역신이 아니라, 매 순간의 공간을 시간과 함께 뛰어넘어서, 그죠? 이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민족신,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잖아? 그리고 거기를 점령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오게 되고, 사사시대 이후에 사무엘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사울왕이 나타나고, 다윗이 나타나잖아,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국가가
드디어 세계사에서 위대한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된다고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솔로몬 다윗 때 그러면서 그들이 언제 망해? BC 72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BC 한 500년 500년 중반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500년경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제2차 성전 시대로 들어가면서 암흑의 세월을 보내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국가는 사라지게 된다고. 그리고 나서 나치의 만행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국제사회의 동정에 의하여 오늘날 다시 그 자리에 국가를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장대한 세월 동안 그들은 국가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그들은 언제나 이런 장소에 대한 신,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 장소에 대한 신을 믿으면 망했죠,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그래도 철학자가 성서를 이야기할 때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공간의 신, 만약에, 솔로몬이, 다윗과 솔로몬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의, 수도의 지역신이었다. 그럼 국가가 망하면 신도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 국민이 다 흩어지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은 시간과 함께 움직이는 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폴 리케르가 이 역사의 하나님, 폰라드가 구약성서 신학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세 권으로 정리한 것, 역사의 하나님.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공간의 신을 우상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풍요의 신, 그죠? 풍요는 땅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죠? 땅과 관계되고, 그 땅과 그 다음에 날씨가 함께 어우러져야 풍요를 주는 그러한 바알의 신이 되는 거야. 그러나 바알의 신이 아니라 야훼는 언제나 야훼는 언제나 전쟁의 신이었다고. 전쟁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다니고, 그 지역을 넘어서 국가가 넘어서면 이제는 그 민족과 함께 공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국가로에서 종살이를 하는 디아스포라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디아스포라된 장소에 그들은 신이 현현한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서에 나오는 그 말씀의 종교지 무슨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가 그 찬란했던 그 건물, 그게 어디야?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솔로몬이 잘 지어놨냐고. 그게 파괴되고 예수가 온 뒤에 AD 70년 전에 또 파괴돼 버린다고요. 2차 성전 시대가 세워지고 난 뒤 이후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 민족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공간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건물들이 중요했는데 역사의 어떤 그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그들은 신이 준 그 말씀을 붙잡고 데리다가 오늘날 유대민족의 문자의 물질성을 연구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유물로는 성서의 문자에 놓여 있었다고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 고난의 역사를 겪으면서 그들이 국가 없이 떠돌아다, 그게 디아스포라잖아. 국가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떠돌아다니고 또 떠돌아다니고, 러시아로 가고 그리스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그랬다고. 나중에는 뭐 남아메리카, 아메리카에도 정착했겠죠, 여러분. 그런 역사. 그래서 국가가 사라졌는데, 제사를 지낼 곳이 어디 있어? 또 어디로 또 쫓겨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게 공간의 신이었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야. 민족이 살아 멸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은 시간의 하느님, 여러분. 아쉐르, 이히빈, 에크예, 아쉐르 에크예. 에크예는 결코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철학적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는 유대인들한테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명사와 형용사가 발달하는 그런 그리스어와는 다르게 히브리어는 동사가 발달했어요. 그 하야 동사의 역사성, 역동성을 여러분들은 사유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다 그럼 뭐야? 나는 나다. 나는 내가 존재하는 대로 나는 존재한다. 이따위로 하면은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먹히지가 않는다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론적 사고가 유대인들은 나중에, 그죠? 나중에 이 성서가 집필되고 편집된 이후에 나중에 그리스인들과 만나잖아. 그래서 세프티어진트가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런데 이 만나서 70인역 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잖아,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 문화와 충돌하는 2차 성전 시대사, 예언자들 시대 이후에 예수가 오기까지의 그 암울했던 그 역사, 계시가 없었던 그 역사, 그 시기에 그들은 이러한 존재, 사유를 하는 이러한 존재적 문화와 만났다는 거야, 그리스어하고. 그때부터는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었지만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어떤 그러한 사유로 볼 때는 결코 어떤 그 존재 동사로 사유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것,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역사를 움직이고 네가 가는 곳마다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가 가는 곳, 너가 다 이 지역을 넘어 이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점을, 이제부터는 출발점이죠, 이게. 족장의 시대가 국가가 아니잖아. 족장은 그냥, 족장 시대는 그냥 국가의 어떤 그, 국가를 형성하기 전에, 그 사람,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국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국가가 생기 이전의 족장들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지만, 이미 그때부터 국가가 시작된 게 아니라고. 국가는 모세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정치적 체제가 완벽하게 갖춰지는 건 사울부터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어쨌든 상징적으로, 그 말을,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씨발, 말을 못해도 괜찮다는 거야. 역사를 움직이고 공간을 넘어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그 신이
니랑 함께 있는데 니가 무슨 걱정을 하고 지랄을 하냐고. 어? 어? 무슨 니가 말을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러느냐. 그게 또 걱정이야, 이 모세란 인간이.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그가 네 아론이라는 이 사람은 바로 뭐야, 너의 그 형으로서 너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내가 그의 혀 속에 함께 하겠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모세가 뭐라 그래?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게 진짜 이런,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인간이 이런 거, 인간이 무슨, 여러분 정치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해. 근데 하루아침에 똥이 돼버리는 게 정치 권력입니다. 인간의 모든 명예와 모든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자랑하다가 빠져있다가 다 뒤지는 거야, 전부 다가,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그래서 떨기나무의 그 장소를 여러분들이 종교학적으로도 사유할 수 있어요. 그 땅, 구별된 땅이죠. 성스러운 곳. 그 성스러운 곳에 모세가 접근했을 때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고 그 앞에 대가리를 숙이고 신의 말을 듣는 거죠. 들으면서 신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성서에는 신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아주 철학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 히브리 신화에도 나오잖아. 하느님이 그 뭐야, 야훼가 이 세계를 창조하고 그뭐 동물 첫째 날 뭘 창조하고 둘째 날 뭐 다 창조한 뒤에 동물들에게 제일 먼저 해준 게 뭐야? 이름을 붙여주는 거. 이름을. 이름. 여러분 이름이 뭐야?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를 상징으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하나의 이름으로 드러내주는 게 바로 이름이라면, 원래 신이라는 거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이름이 있다라는 거는 개별성을 규정해야 되잖아, 맞죠? 인디비두알리테트를 규정하는 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신이 이름이 있다 그러면 뭐야, 신이 개별성을 갖는다는 거거든. 이 점에서 저는 이 히브리 민족의 신의 이름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 종교를 떠나서. 그래서 괜히 고등 종교가 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니, 이 이름을, 뭐, 모세 말고, 뭐, 순이 철수, 뭐,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이름, 뭐, 베냐민, 많잖아.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질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철학적인 이름을, 모세에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네 이름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서를 모를 때 나는 누구누구야, 그거는 개별성을 규정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상징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그 뭐야, 언어의 체계 안에 있는 하나의 특징이잖아. 근데 신은 이름을 가지면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이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인간들 보면 기가 차. 내가 개인적으로 신에게 기도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할 수 있죠, 인간인데. 신을 부정하는 자도 신의 부정성을 증명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철학자든 과학자든. 신이 있다는 자도 신이 있음을 증명한 자가 없어요.
얘도는 신을 믿습니다. 얘도는 신이 있다고 믿어. 그거는 내 개인의 이야기고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아픈데 뭐 대학 좀 보내달라, 아픈데 병을 좀 고쳐달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그거를 내가 야훼 하느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하느님이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이런 거를 이 생각을 해봐. 그 하느님이 거기에 들어가? 그게 다야? 고쳐줬어.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 그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는 걸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이름 안에 속성으로 그게 다 분류가 돼? 이 세계에 바다를 다 실어도 신의 이름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종교라는 게 고등 종교에서 하등 종교로 가는 건 딱 쉽습니다. 개인의 복을 빌어주는 신, 그죠? 개인의 영달을 주관하는 신. 그게 그런 신으로 하느님을 좌천시켜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거는 하등 종교인 거지. 여러분들 무속신앙 있잖아. 난 무속신앙도 나쁘게 안 봐요. 그 무속신앙인들 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거랑 이 세계 역사와 보편을 이야기하는 신이랑 같을 수가 있어. 그 부분은 고등 종교는 그런 부분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종교학에서. 여러분 불교라든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 개인의 어떤 개별성을 강조하는 그런 신을 믿는 자들이 태반이라고. 그러니까 무속에서 말하는 신을 믿는 거나 기독교의 신을 믿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 모양인데, 생각을 해봐.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아침에 교회 갔다 저녁 때는 점치러 가요. 그게 뭐가, 나빠? 그게 우리나라 종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러고 다니냐고, 여러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교육의 부재예요, 다. 교육의 부재. 여러분. 교육의 부재. 교회 가서 그냥 아직 신앙이 안 자랐다,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들 공부 제대로 안 한 새끼들은 목사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런 거부터. 생각을 한번 해봐. 시대를 읽고 그 시대에 응답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 시대의 고민과 문제점들과 문화의 문제를 갖고, 그거를 올바르게 해석해서 오늘날 철학자나 문학자들이나 예술가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몇 명 있냐고. 들어보면 다 기가 찬 노릇이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 개 지랄을 하는 거지. 지네 교회만 교회야,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불교나 다른 종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독교 전통에 서 있었던 자라서, 얘도는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역사를 다스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서, 백성의 고난을, 고난과 함께하고, 그들의 죽음 가운데서 침묵하며 눈물을 흘리는 신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따라 움직이고, 그들과 함께 고난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신. 그래서 그 역사에서 특히 고난을 당할 때, 그 야훼는, 바깥에서 울고 있었노라, 여러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 고난의 신입니다. 고난의 신. 그 다음에 눈물의 신, 떠돌아다니는 신이에요. 유목민의 신.
질들레즈가 말하는 노마드는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기존 질서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나 되니까 이들의 돈놀이를 잘해서 기존 질서로 들어갈 수 있었지. 미국 이후에. 그래서 유대인은 언제나 미국과 함께 노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과 같이 저런 자기 민족의 어떤 그런 색깔이 있는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는 그런 데는 덜 동화되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런데 자기 개인의 개별화 시켜서 자기의 가족의 하나님이래. 주님은 우리 가족의 주인이시니. 이게 다 자본주의가 만든 겁니다. 가족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랄하고 있네. 씨발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자기 바람인 거죠. 이런 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개인의 신, 가족의 신. 그럼 그게 족장의 신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족장의 신인 신으로 야훼가 그냥 언제 야훼가 또 등극합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의 이 이방의 빛. 이제는 민족 신에서 세계 신으로 나가는 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가 얼마나 또 예언서로서 위대한 책이야, 여러분. 그때는 이제는 유대인, 유대 국가만을 위한 신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는 이방의 빛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보편사의 하느님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종교는 발달해 갔다라는 거야. 당연한 거죠. 아니, 신이 발달해야 그게 신인 거지. 신이 문화가 발달하고, 세계사가 발달해 가는데 지는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그게 우상이지 그게 신입니까? 신이 정지해 있어요. 죽은 신이죠. 그런 신. 변해 갔다라는 거예요. 종교학적으로도 변해 간 신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신학에서는 뭐라고 지랄을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보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발전해 간 거지, 당연히. 유대인들도 인정을 하는 거야. 그때 이후로는 이젠 이방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 야훼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족장의 신, 히브리 민족의 신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으로서의 에크예, 아쉐르 에크예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는 이방의 빛으로서의 신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못 간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어. 그러니까 씨만 못 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신도 참 때려 죽일 수도 없는 거야. 이건 뭐 겁이 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신은요, 인간의 마음까지도 장악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진짜 신이에요. 신이라고 그냥, 그럼 여러분 예수를 마하러 죽여, 씨발, 지가 가서, 신이 가서 다 바꿔버리지. 예수가 신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그런 처참하게 죽는 게 그게 어떻게 신의 뜻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인간의 역사를 존중하는 게 신이에요. 너무 자주 개입도 안 해. 자주 개입하면 그게 신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나의 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와 너와 타자를 같이 공존하는 이 세계에서 그 신도 대가리가 얼마나 아프겠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그 인간만 밀어줄 것 같으면 그거는 잡상인인 거죠. 거기에는 부와 명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신을 믿는 자들한테는 얼마든지. 얘도는 그런 신을 거부합니다. 있다 그래도 믿지도 않지만.
그래서 3장 14절에 응? 이름을 알려다 이게 되게 웃기는 이름 알려달라 그러면 그냥 내가 신으면 죽여버립니다. 이런 개자식이 어디다 내 이름을 알아 네가 이런 개자식이 내가 이름이나 규정하는 사람인지 아냐 이 병신같은 인간아 이러면서 모세를 죽여버린다고. 뭐라 그 이름이 뭐라 그럼 뭐라 그럼 뭐라 그래 이 병신 새끼야 가서 그냥 알아서 하지 이리 욕하고 때려치우지. 어? 신이 이름을 알려준다니까. 근데 그 이름은 고유명사의 이름이 아니라 상당히 철학적인 깊은 뜻을 가진 이름이었다고요.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모든 움직이는 것에 모든 움직이고 역사가 움직이잖아. 모든 공간을 넘어서서 시간과 함께하는 모든 것에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역신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는 에크예, 아쉐르 에크예라 그랬고 모세는 결국은 돌아가서 그죠? 결국은 돌아가서 자기 자신의 그죠? 결국은 가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신이 보냈어도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곳곳에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는 자기가 보낸 신의 그 정체성, 그 상징을 생각하고 신과 대화했죠. 그때마다 나타나서 이제는 신의 명령을 완수하는 그런 자로서, 그죠? 그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마침내 구해놓고 죽도록도 광야 생활 하다가 그 이집트에서 이끌고 오는데 여러분 또 40년이 또 걸리잖아.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래서 그 백성과 이제 적과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죽어요. 모세는. 그죠? 상당히 문학적으로 매력이 있지 않나 여러분. 그는 죽고 이제 또 새로운 사사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이야기로 나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 코멘트 달겠습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거는 사실은 신학이든 철학이든 적반하장인 거예요. 신은 이름을 가진 거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 안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신이 다라고 생각하잖아. 그것만큼 독선이 어디 있어요? 그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야, 우상. 신은 언제나 나의 삶 밖에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 밖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도의 삶도 돌보는 게 신이겠죠. 신은 나만의, 나의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나 너의 신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기독교인들, 교회 바깥, 사단, 교회 안, 마귀, 뭐, 교회 안은 뭐야? 하느님. 이런 신은 없습니다. 이런 신은 다 우상이에요. 이런 것으로 구획하는 모든 신은, 다 목사의 이데올로기요. 교회 지도자들의 이데올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신은 만약에 존재한다면 신은 언제나 교회 밖에서, 이건 예도의 명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해체하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닐까.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언제나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해체하면서
언제나 자기를 규정하려고 하는 곳에 그는 함께 있음이 아니라 해체하는 그런 신, 그죠?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신이 아닐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